이마젠시 백인닥닥팀. 이번 주 일요일 20일에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분을 긴급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바로 긴급 초대석. 바다를 건너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은 남자죠. 심영탁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우. 닥터닥닥 심영탁.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컬트쇼에 4년 4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4년 네. 4개월을 했고 2019년도 3월 22일이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딱 고 정도 시기. 그러니까 맞아. 4년 한 5개월 만에 맞아요. 예, 이곳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4년이 진짜 빨리 갔네요. 네. 금방 갔어요. 근데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얼굴이 지금.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야사시. 아, 그러니까 일본말로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많이. 깜짝이야. 생방송에도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아, 예. 그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 예. 굉장히 부드러워. 4년 만에 굉장히 야해진 줄 알았어요. 아. 부드러워졌구나.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고. 예. 부드러워졌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가슴속에 찾아왔는지. 네. 자, 이게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아, 그리고 네. 너무 밝아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아, 그리고 일본 결혼식을 7월 8일 날 했는데. 그때 인별그램에서 보니까 되게 예. 행복하게 잘 치렀더라고요. 예, 정말 맞아요. 진중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이제 남은 한국 결혼식이 8월 20일 날. 이번 주? 예.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있거든요. 지금 예. 사진 나오고 있죠. 아, 예, 예. 아. 와, 진짜 제주실이 너무 예쁘고 와, 영화의 예. 한 장면이에요 그냥. 이게 전통 그 홀레 그 예, 저게 하카마라고 그래서 결혼식 때나 중요한 입는 자리에 거야? 예, 입는 건데 저때 저거 입었을 때 장인어른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워낙 너무 멋있다고.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헌돈이 멋있다. 아, 아니요. 멋있다 그래. 뭐. 혼돈이 가꼬이. 가꼬이. 네, 가꼬이 됐어. 혼돈이 가꼬이 됐어. 그랬었습니다. 와, 네. 심삼아. 나 심삼아. 아니요, 그냥 형탁이라고 불러요. 아, 형탁이야. 네, 형탁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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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이 가꼬이. 예. 가꼬이. 아, 근데 이제 한국 결혼식 준비하다 보니까 딱 거짓말 안 하고 7월 8일 날 제가 몸무게를 쟀을 때랑 지금이랑 딱 7kg 빠졌더라고요. 와. 네. 결혼식 준비하다가? 예, 결혼식 준비는 이제 제가 전적으로 한국 결혼식은 준비하고 있어서 혼자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딱 7kg가 빠지더라고요. 이야. 네, 7kg 빠지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던데요. 네. 아니 좀 멋져요 지금 되게. 네, 아, 야유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야사시해 보이죠? 야사시. 우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그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연히 웨딩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웨딩 사진 웨딩 화보 겸 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예 복도에서 우연히 빵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근데 매니저 없이 그때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진짜 거짓말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머리가 확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예스! 그래서 바로 지나칠 수가 있나 고개를 쿡 숙이고 계시는데 제가 밑으로 이렇게 쳐다봤고 형! 형! 예예 예. 기억이 납니다. 어, 형! 형! 하길래 무슨 큰 개가 온 줄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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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 그 형탁 씨를 재수 씨랑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또 처음 인사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이정 씨한테는 드렸는데 저는 먼저 받았습니다. 네. 청첩장! 청첩장! 네. 청첩장. 청첩장입니다. 야, 근데 네. 서울 결혼식에서는 네. 그 사회는 누가 봅니까? 사회는 지금 제 친구가. 친구. 예. 그리고 뭐 방송하는 친구가 봐주기로. 그 뭐. 누구죠? 네? 또 알려주면 안 돼? 비밀인가요? 현무가. 전현무 씨. 예. 좋아, 전현무 씨. 그리고 축가는 또 누가? 아, 축가는 예 그거는 비밀이라. 비밀이야.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이벤트가 있군요. 이거 하는구나. 사야 몰라요. 아, 몰라. 예 예. 이거 생방 아니에요? 생방지. 생방이 예. 큰일 났네. 아 듣고 있어요, 재우 씨가? 예 예. 아 예, 제가 서프라이즈지 뭐. 네 제가 안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아, 예. 결혼식에 축가가 없다고요? 아, 예, 예, 없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축가를 없앴다는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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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맙게도 그리고 현무가 스케줄을 빼가면서 아이고 네. 사회를 봐줘가지고 예. 좋네요,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국 결혼식도 잘 해줘야지. 일본에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아, 그럼요. 일본 결혼식이 무려 4시간 동안 펼쳐진다고. 정확하게는 5시간. 예. 왜 이렇게 길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전통 혼례. 예. 그러니까 전통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 혼례는 이제 그 문 같은 게 있어요. 빨간색 그 문이 뭐라고 그러죠? 진자라고 그러나? 그 문을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근데 첫째 누나가 그 문을 넘어가는 결혼식을 해서 아버지가 손을 못 잡아주셨어요.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아버지가 꼭 손을 잡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예, 웨딩을 치르고 이제 거기서 이동을 해서 피로연장에서 4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 피로연이 4시간. 네, 그래서 총 5시간 했고요. 의상은 4벌 갈아입었고요. 와, 네. 패션쇼 수준이네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한복까지. 한복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갓을 사실 좀 쓰기가 좀 그랬었어요.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좀 망가지니까요. 근데 아, 갓은 그래도 일본에 못 갖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술려 선생님이 한국의 전통 갓. 예, 예. 전통 갓. 예, 박술려 선생님이 네. 갓 하드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예, 그래서 예 정성에 보답하느라고 갓까지 쓰고. 야. 예, 근데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사극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하셔가지고 즐거운 결혼식이 됐었습니다. 요사지만 그 같은 사진도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예, 예. 여하튼간 와 이번 주에 제 기대됩니다. 아 예. 예. 서울에 사실 때는 그 8시간 아니요. 아, 예. 예. 오. 근데 희한하게 사야 제수도 너무 한복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사야가 한복이 잘 어울리고 제가 이거 좀 어색한데요. 우리 아까 그 한 옷이 더 잘 어울려. 제가 하카마가 잘 어울려. 예, 희한해요. 아, 그러네요. 와. 자, 3548님, 형탁이 형님, 장은 어른께서 장인어른께서 일본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저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 주셔서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저는 한국 결혼식을 제가 전부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잘 산다는 의미에서 정말 멋지게 치르기 위해서 지금 7kg가 빠져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예. 정말. 예. 도대체 어떤 준비라고요? 아, 박수! 감사합니다. 살이 예. 빠져가면서까지 이제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3796님, 저희도 방청원 결혼 1년차 신혼인 한일부부. 오, 오. 저의 처제 이름도 사야예요. 오. 오. 결혼 축하합니다. 어디 계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오. 와. 아니, 남편분이 일본 분이신 거예요? 한국 분.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시죠. 아내분이 일본, 아내분이 일본 분. 아 그렇게 똑같이. 이게 와 정말 미인이신데요. 예예. 예. 처제 이름도 사야. 아 처제 그래요. 와 우리 좀 마이크 잠깐만. 예. 너무 신기하네. 네. 한국에서 사시는 겁니까? 네. 신혼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계시고. 네 하고 와. 있습니다. 아,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한국말 좀 잘하시네. 한국말도 잘하시네. 예. 네. 사연은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한국말? 지금 잘해요. 그렇죠. 잘하죠. 네. 네. 제가 일본말 못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2년 동안 한국말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아, 진짜. 이제는 제가 일본어 배울 차례라. 아, 진짜. 네. 그러고 있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언제 오셨어요? 6년, 7년 정도. 아이고야. 네. 그러면 이제 저 네, 결혼 선배로서 한국에서 사는 이제 한일 부부 선배로서 네. 일본어로 일본어로 해주시면 형 저한테 좀 저희한테 통역을 좀 예 네,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형타 씨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유쿠리. 유쿠리. 옥상어 다이세츠니 야사시크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살으라는 얘기죠. 예, 여러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옥상. 야사시하게 예. 따뜻하게 예. 태닝 뭐 태닝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어떤 뜻이에요? 옥상어. 어쨌든 예 부드럽게 잘 살아는 야사시밖에 모르겠어요.
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런 집이 옥탑인가? 그냥 옥구산이 그거예요. 와이프님. 아 예. 네, 와이프님한테 잘 해주시는. 높임 말인가 보죠? 예. 네, 약간 옥구산. 다른 네, 얘기할 때? 예, 부드럽게 잘해줘라. 네. 아, 아내한테 잘해줘라. 예.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야, 잘하네. 어, 잘하네요. 아, 잘합니다. 어. 자, 어떻게 사야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날 때 이제 나나랜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그때 예능을 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능에서 도라에몽 뮤지엄을 찍고 싶다 형탁 씨랑. 근데 저도 못 가봤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그거를 찍은 거예요. 도라에몽 뮤지엄을 갔다가 다음 날 이제 그 로봇 카페가 있었어요. 아키하바라. 그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로 사야가 온 거야? 예, 나왔죠. 아. 예, 나왔는데 그때 반해가지고. 누가 먼저 반했어? 아, 제가 먼저 반했죠. 예. 반해가지고 계속 제가 쫓아다녀서 8개월 만에 예, 허락을 받아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딱 4개월 뒤에 예. 코로나가 터졌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늘길이 막히면서 예, 한참을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못 만나. 예, 약간 위기도 있었네요. 예,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어학당 비자,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코로나 때 들어왔습니다. 와. 이제 그때부터 생활이 시작됐던 거. 네,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결국에 두 분을 이어준 거는 도라에몽이네요. 예. 맞아요. 역시 도라에몽이네. 당신 인생에 도라에몽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야. 그때 촬영을 안 갔다면 못 만나는 거. 못 만났을 겁니다. 야. 예. 진짜 도라에몽 이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라에몽이 이제 주머니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사랑도 막 이어지고 진짜 네, 많이 이어져요. 진짜. 예, 첫눈에 반하게 하는 총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많습니다. 아, 예. 아, 저도 그 TV에서 형님 우시는 거 봤는데 7773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심영탁 씨가 도라에몽이랑 대화하시면서 우시는 거 봤는데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도라에몽 팬으로서 부럽다고. 예. 지금 이제 생방송에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 네. 컬투쇼에서 도라에몽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 예. 일단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놀란 상태였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전부 다 한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 어른이랑 갑옷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른이라는 갑옷이. 예, 근데 그 갑옷이 그냥 와사삭 깨지더라고요.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아이의 마음이 나오는데 예, 그 뭐 지금도 눈물 날라고. 야, 제가 울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에모아 약속했다시피 앞으로 잘 사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그때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잃었을 때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들려주면 고맙겠다. 네. 와. 아, 이동님도 그렇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형탁님 도라에몽에게 양복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인간적으로 양복 하나는 해줘야 돼요. 네, 해줘야 돼. 네. 집에 에몽이 인형 중에 네. 턱시도 입고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서 예, 해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에몽이가 실제 크기가 어떻게 돼요? 1m 29.8cm. 아. 예. 130이네요. 네, 뭐 예, 예. 130. 예. 그 너보다 작다 예, 너보다 작. 다행이네요. 예. 저보다 작은 친구였네요. 예. 예. 와, 예. 김남희님. 도둑놈이 또 늘었네요. 아, 예. 장인어른은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예. 절대 예, 거절 안 하셨어요. 한 번에 그냥 허락해 바로. 한 번에 오케이. 예, 예. 그냥 보고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저 보고 잘생겼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굴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와. 우리 심영타 씨의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많이 들립니다. 얼마 전에 매니저도 결혼을 했다고요? 아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저 밖에 계신 예, 이종찬 실장님이 예. 결혼하셨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예, 사야도 한국 결혼식을 처음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서 미리 또 예습을 예, 토요일날 가서 예습을 했었습니다. 아, 예. 아 진짜
심영탁 씨 팬들이 컬투 쇼에 이제 안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심영탁 씨 안부가 상당히 궁금했던 분들도 꽤 많았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야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네. 잘 뭐 어떻게 좀 뭐 사야가 찾아오면서 이제. 네. 찾아온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제 3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아~ 예, 처음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인생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졌을 때가 두 번째 인생이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인생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야 덕분에 아~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걷길 바라시겠습니다. 네, 꽃길만 예. 걷길 바라겠습니다. 뭉클합니다, 진짜. 아, 사야 씨가 재수 씨가 심영탁 씨에게 바라는 게 딱 네.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정신 차리란 말을 자주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예, 뭘까요? 감정이 너무 아이 같아서 예, 기분 좋을 땐 정말 확 기분 좋다가 그리고, 토라질 땐 막 토라지고 예, 토라질 땐 토라지고 울 때는 또 슬플 때는 너무 슬프고 그 병이 있던데? 예? 그게 무슨 병? 그 병인가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조울이요? 조울인가? 조울까지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예. 아이 같은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거죠. 예,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면 제가 예,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 조울증까지는 아니고 사춘기 예. 정도. 예. 아, 뭐 육촌기 되겠네. 예.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좀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사야가 뭐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해요? 사야는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예예. 예. 항상 좀 이렇게 묵직한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전에 네. 그 비행기에서 봤을 때도 그냥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예예. 예. 네. 원래 그런 성격이고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너무 재미나서 제가 그냥 너무 웃음이 그냥 계속 나. 사야가 던지는 말이? 예. 너무 웃겨요. 나 저보다 웃긴 사람 처음 봐요. 주로 어떤 말일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야구를 보다가 야구 중계를 보다가 네. 왜 야구 선수 이름을 자꾸 술 이름으로 얘기하냐요? 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저 정철원 씨. 정철원. 그게 좀 느리게 하면 이제 정철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정철원. 아 정철원. 정철원. 네. 예. 그래서 아, 정철원. 예예. 술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이 있냐고 아~ 이럴 때마다 굉장히 정철원 자기 귀에는 이제 그렇게 들리나 정철원 예예예 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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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이슬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한국말과 일본말 사이에 아~ 예,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웃긴 게 많아요. 재밌겠다. 네. 예. 3629 문자.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갑자기 생각났어? 예, 아 이거 뭐 토트넘에 손흥민 씨가 계시잖아요. 네. 너무 일본에는 그 야구에 오타니. 오타니.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예. 그 두 분을 얘기할 때 이제 오타니는 제대로 얘기하는데 네. 손흥민 씨는 토토로 손흥민이라고. 토토로. 토트넘이 아니라 토토로 있잖아요. 토토로 손흥민 씨라고. 아, 귀엽나 귀여워. 예, 예, 발음이 그렇게 좀 힘든가 보다. 예예.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토로 손흥민. 토토로 손. 야, 3629님 문자. 네. 3629님 문자가 왔어요.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네. 하남 게임샵에 네. 사인하고 사진으로 얼굴이 붙어 있어서 네. 매우 친근했는데. 예. 아 보신 게 아니고 아. 사인 붙어 있는 네, 걸 네. 보셨대요. 매우 네. 친근했는데 결혼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그 게임샵은 망했어요. 망했대요. 아니, 이게 5년 전인가 6년 네. 전인가 저한테 이제 게임기를 보내셔요. 사인 좀 해달라고. 아. 그래서 사인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이고야. 예. 안타깝네요. 그럴 수 있죠 뭐. 예. 야, 1675님 형장님 드라마는 안 찍으시나요? 드라마에서도 연기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맞아요. 예, 배우시니까 또. 예. 2001년도 드라마죠. 타임즈를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는데? 예, 2001년이요? 예예. 이서진 형하고 같이 나왔던. 거기서 이제 악역을 했었는데 예. 2021년 네. 타임즈. 네.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못 찍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좋은 지금 이제 저 컬투쇼를 들으시는 이제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가 네, 꽤 예.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예, 한마디 하시죠. 저 진짜
역할 가리지 않으니까. 그럼 예 무조건 불러주십시오. 예예 예. 예, 예. 심영탁 씨 좀 불러주세요. 예. 네. 영탁이 좀 이렇게 좀 캐스팅 해보세요 좀. 예?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우리 제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누구예요? 예, 아 BTS입니다. 오, 와, 그렇군요. BTS 예. 제일 좋아합니다. 야, 저는 혹시 이정일까 해서. 정국, 정국 씨랑 닮았다는 얘기 또 많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죠. 더 또 신기한 건 그 지민 씨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어, 태어난 날도 어, 진짜? 똑같고 연도도 똑같아가지고 와. 자기는 이제. BTS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 어이없는 문자가 나왔는데 이거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93님 심영탁 씨 BTS의 정국이를 보면 혹시 설레는지 궁금해요. 아, 저도 BTS를 잘 몰랐다가 사야 덕분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를 매번 보거든요. 예. 같이 보는데 어. 예, 멋있더라고요. 멋있지. 아, 그러니까 멋있어서 설레이더라고요. 아, 멋있어 다. 예, 예, 정말 멋있어요. 예. 4317님 형탁씨 힘든 시기에 사랑의 힘으로 버티셨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진짜. 아, 그럼 우리 제수님 제수씨 노래 들어야죠. 형수님 노래 한곡 들어야죠. 예. 매일 들어요. 우와. 예, 정국의 노래. 세븐입니다. 예, 자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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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탁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Take my hands and pray. Hello, hello, hello.